불쌍해서 몇 번 먹이 주다 보니까 제가 이쪽으로 따라오더라고요. 아예 처음에 상처가 되게 심했어요. 그 옆구리에 피도 나고 그 살이 보일 정도로 상처가 깊게 패어 있더라고요. 내가 아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악몽을 꾸는 건지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요.
있는데 그 주차장에서 어떤 아저씨들이 막대기로 누리를 잡아가려고. 일단 아이 자체가 굉장히 좀 무기력하고 굉장히 좀 피곤해 보여요. 몸을 껐덕껐덕 거린다거나 아니면 다리를 툭툭 치는 이런 행동들을 보이는데, 이런 행동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신경계통 문제가 발생하면 보이는 증상들입니다. 그래도 정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병원 가서 치료도 잘 받고 건강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일단 다리 떨림 이런 것들은 홍역 후유증 때문에 이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있을 때 보통 나타나는 증상이고요. 다만 여기서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잠을 거의 못 자면서 아이가 굉장히 괴롭고 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는 부분은 홍역만으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가슴 쪽에 한 10cm 정도, 그 다음에 배 쪽으로도 한 6cm 이렇게 상처가 깊이 나 있는데요. 이제 날카로운 곳에 살이 피부가 쭉 찢겨 나가는 상처인데, 이 정도로 심하게 찢어진 상태라면 아마 그 당시에는 피도 좀 많이 나고 감염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. 어린 나이에 굉장히 이런 안 좋은 기억들 아니면 트라우마들은 사실 이 기억들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. 뭐 심지어는 평생 가기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. 그나마 낮에는 자기가 좀 경계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좀 이렇게 피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낫는데, 잠에 들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죠. 사람도 이제 특정 색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진다거나 이런 심리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. 아이들도 이런 환경을 조성해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
심한 발작도 없고 소리 지르면서 이제 깨는 증상도 없어서 일단 좀 안심이고요. 단기간에 이렇게 좋아졌던 걸로 봤을 때 환경적 요인이 많이 크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과 좋은 보호자가 나타난다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. 우리가 좀 따뜻하면서 주위 어떤 환경 소음에 좀 민감하다.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. 우리가 지금 소리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소리가 나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있어요.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나를 해칠까봐 그게 제일 큰 걱정거리거든요. 제일 중요한 건 누리한테 다가갈 때 이렇게 정면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. 천천히 오셔서 정면으로 보지 않고 살짝 만져보세요. 확실히 누리가 이렇게 막 급진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단계별로 만져줬더니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에서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누리는 이제 재활치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살아야 돼. 네, 막상 보니까 너무 좋아요.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었어요.